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우리 자마 IPC 대중보 기도대회 대각성 새벽기도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시간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충만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어소 오늘 마치는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의 삶과 지역의 삶과 교회의 대부응을 체험하며 나라의 대각성이 오며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04년에 아, 원치 않는 지독한 암에 걸렸어요. 아, 이 암은 척추암이 되어가지고 척추 가운데 아, 그러니까 스파이널 코드 중추 신경이 쫙 내려가고 있는데. 그 옆에 큰 소세, 아, 소세지 같은 암 튜머가 붙어서 이것이 계속 자라면서 거기에 프레셔, 압력을 가하니까 끊임없이 고통 위에 고통이 계속되는 이런 참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아픈 아, 그런 암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항암도 했고요. 3주 일마다 7시간씩 이제 3주마다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레이디에이션 아 그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럼버 펑처하고그 척수 안에 있는 그 흐르는 이 플루드 머리로부터 이렇게 흐르는 등으로 흐르는 그 플루드를 큰 주사기로 집어넣어서 그걸 빼내고 다시 항암을 하고 하는 것을 여섯 번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정말 지독한 아픔, 고통의 과정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주, 정말 아주 낮은 그런 포인트, at the lowest point of my life.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신음하는 신음하는 저에게 위로하십니다. 전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귓뜸으로 말하시기를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볼때참내 마음이 아프고 빨리 속히 낳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과정을 나와 함께 견뎌야 해. 사실은 내가 고통을 받는 것보다 내가 너보다 더 고통을 받고 있어. 왜? 내 아들 예수를 죽으면서까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너를 살려줬는데 네가 원치 않은 이암을 통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걸볼때 하나님 아버지가 된 내가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고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귓뜸으로 아주 말씀을 하시면, 촤이 말씀하십니다. 밤중에 그 신음 속에 나는 내 아들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죽였고 내가 지금 그 받는 고통, 내 아들을 죽였을 때의 나의 마음의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 그러므로 내가 내 고통을 내가 알지. 그런데 이 고통을 너는 견뎌야 한다, 참아야 한다, 이겨야 한다. 이 고통을 지나야 내가 정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비전을 줄 텐데, 이 과정을 나와 함께 견뎌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부부가 어린아이가 아파서 열이 굉장히 많이 나고 또... 아, 병으로 앓고 있을 때그 아이를 혼자 침대에 던져주고 또는 크립에 던져주고 너희들 너희들 둘만 와서 내 방에서 자느냐 그렇지 않지 그 아이를 안고 밤새도록 내가 차라리 이 애의 열을 알며 그리고 내가 차라리 아프고 말지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죄가 있는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아플 때 그럴지언정, "하물며, 하엄모아 하물며,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서 너를 살려준 이 아버지의 마음일까 보냐?" 나는 더 고통스러워. 그때 제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상하게 이 모든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까지 저를 사랑하시는 것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저 같은 인간에게까지 그렇게 세심한 마음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I was weeping profusely. 그 하나님의 너무 감, 그 사나이에 너무 감격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지었던 죄를 다 회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마 대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2004년에 이제 아내 어, 엔하임 컨벤션 센터 서든 캘리포니아에 있는 엔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큰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몸져노에 있으니 모두가 다 생명을 내놓고 준비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지도자가 아프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럴 때 그렇게 하셨을까 네, 얼마나 실망도 하고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브로큰 하트 그 다음에 너무나도 공포도 있고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 많은 돈을 다 헌금을 모금을 해야 할 텐데 이 헌금을 모금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돌아다니면서 헌금 모으할 수도 없고 이렇게 걱정과 근심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위로를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나에게 모든 일을 맡겨라. 그래서 제가 고통을 타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상에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많은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헌금을 모으고 이런 모든 일들을 또 암을 알는 중에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교회들과 개인들에게 헌금을 요청을 하는데 어떤 때는 참 교만한 편지도 오고 어떤 때는 나무라는 편지도 오고 참 전화를 하게 되면 그렇게 반가운 그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제 마음에 상처가 입었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다 위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하시면서 저에게 회의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원망했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실망했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어떤 때는 화를 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부탁한 모든 것들을 내가 한 일이 있어 내가 다 했지 나에게 맡겨라 그러게서큰 위로를 받고 있는 중에 제가 계속 아, 항암치료를 받는 중에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한 번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많은 어, 암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30년을 했는데 당신같이 그 많은 후유증을 당하는 사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내가 너에 대해서 정말 사랑의 연민을 갖는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운전하면서 내 집에서 그 병원에 올 때도 너를 생각했어. 어떻게 하면 저 후유증의 고통을 내가 덜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제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도 암도 그렇게 아프지만은 더 무서운 것은 항암 치료를 하는 중에 후유증이 너무나도 무섭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섯 가지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암을 절대로 고통을 절대로 피하지 말라 네가 피하고 싶다고 온 고통을 너에게 온 고통 너에게 암, 암이 온그 암을 네가 피할 수 있느냐 You cannot escape You cannot flee from that suffering 그러므로 그 고통을 끌어안아라 Embrace it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 보셨,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고통의 신학이에요 신학, Theology. 어떻게 고통을 피합니까? 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많은 경우입니다 어떤 때는 아니라. 살아가는 자녀에게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그러한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야 그 자녀가 정말 잘 자라서 이기고 자라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려면은 그런 연단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을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욕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연단한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미워서 때리기 위해서. 무슨 뭐, 어, 그러니까 악한 마귀를 보내가지고 내가 마귀에 들린 사람이야. 이것이 마귀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과 딸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과정을 나와 함께 이긴다면 이 다음에 엄청난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지경에 놓은 거야. 그러므로 피하지 마라. 그러하느라 와, 그리고 그것을 견뎌라. Endure. Steadfast, persevere. 그걸 견뎌라. 그래서 견디는 중에 내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인바이트했어. 내 마음에 오게해서 내 인생에 오게해서 이 고통 중에 오게하셨어. 그와 함께 이 악독한 이 병과 싸울 때에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긴다면은 내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받는 사람들 암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너를 너의 그 간증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소망을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러시면서 로마서 5장 3절 뿐만 아니라 고통 중에 기뻐하라 rejoice in the sufferings 어떻게 고통 중에 기뻐합니까 왜냐하면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인격 거기에 보면 인내는, 인내는 인격을 내는인 낳는다고 해서 캐릭터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의 과정을 겪게 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잔을 마심으로 하나님의 진료를 받으며 십자가의 주의심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이 엄청난 대사건을 모든 만바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신앙으로 튼튼하게 훈련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켜냈어. 인격을 낳고, 캐릭터. 그 인격은 소망을 낳느니라.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엽고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개인적인 고통이나 어떠한 큰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정말 믿음으로 고통 중에 기뻐하며 그래서 그 고통 중에 우리가 연단을 받으며 인디오링하며. 퍼스비어링하며 스테디 패스트하며 그런 과정이 현단 속에서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며 그 인격 속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는 그 과정 중에 시카고계에 계시는 최순자 박사님이 저의 암에 관한 소식을 듣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으로 저에게 계속 일주일마다 보내는 말씀 중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장로님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시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높이 들어주마. Fear not, for I am with you. Be not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Yes, I will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그때 하나님께 제가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야곱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자면은 이제부터의 모든 기도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인간의 죄성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인간의 마음은 아무래도 죄성이 있습니다. 다 인간의 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원망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운도 있습니다. 한마음에 여러가 이런 모든 것을 가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암까지도 이겨갈 수 있는 기도를 한다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말, 내 약속의 말씀에 붙들고, 너는 이제부터 기도하라. Pray according to my promises. Pray according to my word in the scripture. 정말, 이다 못, 일,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0편, 71편, 16편부터, 내 17, 18절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세요. 내가 비록 나이가 들고 머리가 하얗고 내가 나이가 늙는다 할지라도 Even I old and gray-headed 내가 비록 나이가 들고 머리가 희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Do not forsake me 왜는 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might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대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이 세대에게, 그리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사명을 주셨잖아요.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나 인생 전체를 지금까지 바쳐오고, 앞으로도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나 인생 전체를 바치기로 헌신한 저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이트와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옵하나님 의의는 그렇게 높으십니다. 누가 그 위에 도달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그 많고 큰 tribulation 고통을 정말 환난을 보여준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흥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나를 음부에서 일어나서 고쳐주시며 나를 음부에서 끌어내시며, raise up from me, raise me from the depths of the earth. 지구의 가장 항목판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빼주시고, 그리고 나를 내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만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그 하나님을 나는 하포로 찬양하리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공포가 있습니까?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직업을 잃으셨습니까? 또는 회사를 았습니까 회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정에 어떤 분이 또는 친척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션이 됐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 을 교회, 교회에 나가서 우리가 같이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어마어 미국 역사상에 이런 일이 없는 이때 이 고통 중에 여러분들께서 고통으로 정말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을 시절을 많이 하, 하지 아 않으시고. 나를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살려주신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본억게인 했다면, 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나를 새 것으로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위로하시며 나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혼자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함께 싸워야 합니다. 팀이 필요합니다. 제 아내가 완전히 생명을 내놓는 팀 멤버가 되어서 24시간 보초를 쓰며 그때, 그때마다 나에게 후유증이 일어날 때마다 엄청난 그것이 나타나게 될때 의사에게 바로 연락해서 약을 지어오고, 뭐, 심지어는 새벽에도 가서 약을 지어오고, 24시간 이 24시간 는약제 약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아내가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며, 그러면서 정말 저를 그렇게도 그렇게도 자상하게 팀으로 돌봐줬습니다. 우리에게 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외부 성도들께서 어려움을 당할 때 팀으로 기도하세요. 증보기도 하세요. 팀으로 서로 섬기세요. 팀으로 그에게 엄청난 당하는 그에게, 고통당하는 그에게 놀라운 힘과 격려가 되어주세요. 네 번째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to will and to work. 믿음은 우리가 믿음의 의지력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할 뿐만 아니라 이걸 역사하셔야 합니다. 역사하셔야 합니다. To work. work이 아니에요.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the faith to will.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의지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믿음의 의류를, 의지력을 가지고 정말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가만히 생각했더니요, 내가 어떻게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너암 이놈 나보다 작아. 내가 어디가 있어? 내가 찾아서 너다 죽여버릴 거야. 너는 나보다 작아. 네가 감히 나에게 대항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천지 창조를 천지를 다지으시고 모든 걸다 창조하시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I'm a child of God. I'm a Prince of God. 그런데 내가 감히 나에게 도전해, 여보, 제가 아내에게 그 우리 모노레이 사는 거기 앞바다에 바다 바다가 참 아름답거든요. 이게 예, 만이에요, 베이. 그래서 잔스타인백이한 음, 번은 이랬습니다. 모노레이는 하늘과 땅과 바다가 만나는 가장 위대한 곳, 아름다운 곳이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거기에 저희들이, 제가 이제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아, 그러니 하루아침에는 그런 생각이 나서 내가 암에게 질 수가 없어, 여보. 이 항암 때문에 내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고통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를 바닷가에 데다 줘. 그리고 당신이 나를 꼭 붙들고 내가 당신에 의존하고 바닷가를 걸으면서 좀 바다 냄새를 좀 맡으면서 내가 이 암세포를 찾아서 다 죽여야겠다 아,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아, 나보거나 알아 그래서 이제 바닷가로 나가 그래서 제가 하라니만 너 암세포 너 러시코 제가 그때는 이놈이라 했어 이놈 너 어디 있어? Where are you? I'm gonna find you 내가 너를 발견할 거야 내가 너를 완전히 디스토리, 완전히 박살 내버릴 거야. Where are you? I'm gonna find you. I'm gonna destroy you. 그렇게 한 시간 동안 왔다 갔다 걸면서,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에서 걸면서, 그렇게 소리를 내니까 제 아내가 아주 그냥 얼마나 웃음을 잘 웃잖아요. 얼마나 깔깔깔 웃어요. 그래서 그걸 매일 그걸 계속하니까 정말 암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 같아요. He was fleeing. 내가 암을 피하고 고통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약화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놀라운 비결을 제가 배웠다고요. 이게 사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과 싸울 때는. 어떠한 고통과 싸울 때는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건 정말 밀리언달러 솔루션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렇게 걷고 있는데, 하루는 제 한국에 있는 동서 장로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 김박사 어떻게 지내. 제 윗동서거든. 아, 형님, 내가 요새 신바람이 납니다. 이, 내가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해줬더니, 그분이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아, 암이 멍청하납니다. 어쩌다고 김충근 주소를 잘못 들어와가지고 김충근한테 들어와가지고, 암이 오히려 고통을 받는구나. 정말 저 때문에 제가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는 전쟁이 바꿔지고 배틀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는 암이 저에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할 때, 미국과 전 세계에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중보 기도를 시작 했습니다. 한경 목사님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호성기 목사님 교회에서, 막 새벽마다 전체 교인들이 모였어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요. 수많은 동료들이, 우리 자녀들을 말할 것도, 우리, 우리 스태프들은 말할 것도, 우리 보드멤버들은 말할 것도, 지금까지 함께 통역했던 수많은 사람 말할 것도 없지만은, 정말 모든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할 때아 암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중보 기도는 초전 박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마다 오늘 여러분들이 12일 동안 주일날만 빼놓고 매일 새벽마다 중부 자마 중부 기도 대 새벽 대 각성 이 모임은 정말 모든 악한 세력을 완전히 초전박살시키는 위대한 기도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섬기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가정, 자녀들을 끌어안고 남편과 아내를 끌어안고 부모님들을 끊어 안고, 교회를 끌어 안고,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을 끌어 안고, 정말 회개하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악한 세제 세력을 초전박살하시고,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시 소생시켜서, 전진하게 하며 이 땅에 대각성이 오게 함으로, 이 땅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으로 퍼지는 놀라운 이 중보 기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초전 박살 and one strike, destroy them all, knock them all.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죠.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절대로 혼자 기도하지 말고 마지막에는 같이 기도하며 초전 박살내는 교회를 어저리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태를 완전히 초전 박살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전세계의 복음이, 전세계의 복음이 엄청나게 퍼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해 말에, 2004년 말에, 완전히 암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옥체 안에 오고 갔더니 그냥 종을 때리면서, 여, 튜머 completely remedied. 내 투면은 다 없어졌다. 그렇게, 그러나 제가 알는 것은 림포마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퍼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또는 6개월 말에한 번씩 계속 조사를 해서 그 암세포가 혹시 나타나지 않은가를 조사하면서 지금까지 16년 동안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과거 16년 동안 하나님의 하신 일이 제가 80평생에 66년을 살았던 것보다도 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이 필요했어요. 제가 암이 필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암을 원하겠어요, 살아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가능하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암 알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암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저는 그 암이 필요했어요. I needed cancer.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암이 얼마나 필요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통을 받는 이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지도자 훈련. 글로벌 리더를 훈련하는 일을 40일 동안 밤낮으로 아침 6시부터 밤늦게까지 하루에 16시간, 17시간, 18시간 훈련하면서 이들을 훈련해서 정말 탑건같이, 네비스일같이 영적인 이런 특공대들, 사관학교의 특공대들을 같이 만들어서 앞으로 장군도 말로. 세계를 움직이는 전략가들을 만들어서 이런 인물들을 길름으로 한, 미국과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들을 길러내라 하나님, Can't you see me? I'm on, by, I'm, I'm on the bed. 지금 침대에 누워있습니다. I'm spent. 다 탕진됐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도움을 줄 수도 없어요. What can I do, dear God? 제가 무슨 일을 할수 있겠어? What could I do possibly?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지. Trust me. 나를 믿어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 분명하더라고요. 더 힘이 생겼어요. 왜 40일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고, 그 어려운 징역이 모든 것을, 아, 그 과정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다음에, 판다스로 한 다음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다세번 이기고, 그러고 나서 내 천국의 복음을 선포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40일이 필요하다. 모세가 산에서 나와 함께 40일간 보냄으로 나의 모든 법도를 다 가르쳤지 않그 젊은이들에게 나의 모든 법도를 다 가르칠 뿐 아니라 그렇게 살게 만드는 훈련을 시켜라. 살아오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몇날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가르쳤습니다. 거기에서 500문들을 만나면서 앞으로 일들을 다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심지어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며 성령님의 정말 바람을 기다리는 놀라운 것까지 다 하면서 마지막에는 지상명령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전국에 가셨습니다. 이 지상명령 순종을 위한 훈련을 젊은이들에게 시켜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물들로 만들라. 우와. 그런데 한한 한 주일쯤 지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대학을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 지금 기독교 대학도 사립 대학도 다 문을 닫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대학을 합니까? 그리고 무슨 대학을 해야 합니까? 왜 대학이 필요합니까? 미국 대학에서 가르쳐 왔는데 34년 동안 제가 대학을 잘하죠. 하나님, 이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시 저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지.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나를 떠나서는 너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그러나 with me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a man nothing is possible. 내가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고. 가능하며.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이다. 아니, 제가 좀할수 있는 일을 맡겨야지. 이거 무슨, 어떻게 이걸 합니까?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해. 내가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하고 나면 내가 영광을 받잖아. 나는 내가 할수 없는 일을 내가 맡기므로 내가 그 일을 나의 도움을 받고 이루었을 때 누가 영광을 받아? 내가 영광을 받지 하나님은 영광받으시기를 자녀들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이 엄청난 대사건을 내가 이룰 수 없고 내가 이루어진다면 내 이름이 온마 엄청나게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을 텐데 그게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왜 우리를 살려줬는지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불가능한 일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순종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트로스트함으로 그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셔서 그 일이 있어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걸 우리가 비전으로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받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영광 받으신 줄 압니까? 불가능한 일을 맡겼을 때, 그걸 심장에 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도움 주셔야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헌신하며 전진하며 하나님을 믿고 그를 완전히 신뢰하고 그를 완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기쁘시그 모든 능력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더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거 가르쳐합니다잘 먹고 잘 살고. 성도들끼리 서로 펠로우십 하는 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양, 그 꼴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목숨보다도 소중한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기에 간섭을 하시고, 여기에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룩하시면, 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려을 믿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곧 마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학을 해야 합니까? 40일은 훈련할 수 있어도 어떻게 4년 동안 그 40일의 훈련을 4년 동안으로 생각해보라. 그리고 교과 과정을 만들어라. 내 이름이 너희들의 대학교의 책에서 완전히 없어졌어. 내 이름이 모든 공립학교의 교과서에서 완전히 다 추방당했어. 나를, 나와 함께 모든 우상을 같이 섬기며 나를 우상보다도 낮게 나를 섬기는 너희들이야.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어. 심지어는 이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그 모든 것들, 부도 우상이 될수 있고, 자식들도 우상이 될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나보다도 더 중요하게, 너희들이 섬겨왔잖아. 대학에서 교수들이 가르칠 때내 이름을 완전히 다익스페 e l 완전히 다 추방하고. 대학에서 교수들이 완전히 어, 완, 교수들이 회의할 때도 내 이름은 완전히 다 추방당하고. 클라스룸에서 디베이트할 때도 내 말씀과 나는 완전히 다 추방당하고. 지금은 공립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완전히 나를 완전히 몰아냈어. 내 이름을 이렇게 처참하게 만든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교회가 뭘 하는 거냐? 누구를 가르치는 거냐?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사줄 것다 사주고, 이거 모든 것을 다 자녀들이 우상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을 부모님들이 하는 것을 너는 보지 못하네. 나는 내 이름을 완전히 맡긴 하면서, 나는 처참하게 대학에서, 공립학교에서, 심지어는 신학교에서, 심지어는 자유주의 신학, 아 자유주의인 교회에서 나를 완전히 추방당하고 말 없이 말 없이 한 없이 나를 창피 당하는 이러한 과정이 되었지 않나 모든 세계의 것을 우상으로 다 섬기고 있잖아. 나보다도 더 높게 섬기고 있잖아.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라는 것이다.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 대학을 어떻게 세우냐? 이삭갈 자손 중에서 그 시세를 알고 그때를 알고 여러분은 이 때를 알아야 합니다.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니 오늘 여인 오늘날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아니라 그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이 때를 알아야 합니다. What time is it now? 그 당시 이삭갈 자손 중에서 지금 헤브론에서요. 지금 다이슬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34만 622명 정확하게 모든 장군들과 장성들과 전쟁의 용사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지금 다이슬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다 모았습니다. 이러할 때 전략가가 없었습니다. 이러할 때 전쟁은 반드시 전략으로 이겨 하는데 전략가가 없는데 이삭갈. 그래서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사선 중에서 그 시세 그때 지금 다윗상을 다윗을 왕으로 모셔할 그때 이스라엘에 정말 어, 뭡니까 사울은 이제는 다 사울은 조나단과 아들과 죽었고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올리는 그 마음이 있는데 전체 모든 병력들이 함께 모였어. 이스라엘을 구하는 유대한 왕을 세워야 하는데, 그라는 굉장히 박한 긴박한, 긴박한 위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때를 알고, 그 시세를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할까를 아는,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 때, 정말 미국에 이런 엄청난 폭동이 다 일어나며, 세계 모든 이념과, 세계 모든 마귀들과, 세계 모든 우상과, 세계 모든 학자들의 사상이 이 나라의 대학들과 고등학교와 공립학교를 완전히 점령하는 이때 과연 하나님의 아들딸인 우리 교인들과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를 아는 두목 200명을 두었더라 저 약가들입니다 34만 622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오합조절이 될수 있습니다 오합지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명의 강력한 그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할까를 아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들을 통해서 전쟁의 전략을 세운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이스라엘에 어떻게 갈 것을 전략을 세운다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엄청난 나라가 엄청난 왕이 세워질 거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대학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숫자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숫자가 문제가 아니야. 탑건을 만들어. 그러면 탑건이 핵폭탄을 가지고 공중에 올라갔어. 지금은 그 핵폭탄들이 모든 인간들을 다 완전히 다 죽이거나 모든 것을 다 디스트로이, 파격할 텐데. 그러나 이 폭탄을 던져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성령님의 다 강력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폭탄을 던지는 이 탑건들을 훈련시키면 한 사람이 수백 명명, 수천 명명을 구할 수있잖아냐 논산 훈련소가 아니에요. 이건 기가 막힌 탑건과 네이비 시일스 같은 영적인 대특공대 그리고 구린베레 그리고 아, 그 다음에 육군의 스페셜 포스. 이러 사람들, 또 네이비, 시일,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훈련을 시켜서 정말 악한 세대를 강력하게 강타하는 세력을 만드는 대학을 지어라. 그런 대학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건 인류 역사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최고의 실력자를 만들어서 어느 세상의 실력도 감당하는 실력자가 나와야 한다. 두 번째는 뭐냐? 성경말씀으로 완전히 그의 뼈와 그의 살과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과 그의 심장과 그의 삶과 그의 말과 그인 인생 전체 속에서 강력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성경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 세 번째는 성령충만의 초자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대학의 가장 중요한 정말 상징이다. 그런 인물들을 만들어야 한다. 네 번째는 뭐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전략가들을 다속 훈련해서 세계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점령하는 전략가들을 세워서 이 전략으로 세계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라. 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미국이요, 청교도가 온 다음에, 1636년에 하바드 대학이 시작됐어요. 거기에도 성경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향후, 1620년부터 1860년까지 240년 동안, 240년 동안 미국에 모든 288개의 대학을 세웠는데 그 중에 262개의 대학이 목사님들이 세웠습니다. 네. 하바드 대건이 1636년 이래로 그후백년 동안 목사님이 아니면 클러지맨이 아니면은 아무리 많은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을 매일 성경말씀을 읽으며 그리고 주중에 채플에서예배드릴 때는 의무적으로 다 가야 하고 심지어는 그 위에 세운 공립학교까지도 다 그렇게 의무로 세웠습니다. 채플 예배를. 그리고 주일날에 교회 가는 것을 거의 반절 이상의 대학들이 의무로 하고, 262개의 대학을, 목사님들이 대학을 직접 세웠다고요. 그 중에 3분의 1의 교수들도 다 목사님들이었어요. 놀랄만 하죠. 그렇게 대학이 시작되면서 모든 세상에서 오는 강한 모든 이념들을 전부 다 아이디어로지를 물리치면서 대각성 운동 1735년부터 시작된 조나단 드도의 대각성운동 계속해서 대각성, 대부운동을 계속해서 오면서 그를 유지하다가 대학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주의, 인본주의, 그 다음에 렐러티비즘, 상대주의, 커모셜리즘 이런 모든 세계의 악한 세상의 이즘들이 대학을 침범하기 시작하면서 대학에 물이 들기 시작하면서 대학 학 운동을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910년과 1920년 10년 동안에 미국의 가장 우수한 대학 하버드 대학과 그 다음에 예일대학과 스탠포드와 유니버시티브 시카고와 뉴크 대학과 그 다음에 하여튼 클럼비아 대학 이 우수한 대학들의 모든 이 대학을 세우는 설립자들과 그 다음에 대학의 공신자들과 그 다음에 교수들이 함께 모여서 앞으로 대학을 대계약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게 하는 10년 동안의 투쟁 끝에 결국에는 나쁜 사상을 가진 교수들이 이기기 시작해서 그전까지는 대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의 도 인격을 닮은 인격자들 교수님이 길러는 것을 대학의 중요한 임무로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그 전쟁에서 졌습니다. 결국에는 그 교수들이 이겨서 두 가지가 뭡니까? 우리는 자세대 앞으로 오는 모든 젊은이들의 인격을 기르는 예로는 관계 없다. We are not interested in building a character.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인격이 없으면 그 지식이 다상도동놈으로다 사용해서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지금 미국과 전 세계 한국의 그 유명한 대학들,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들 출신들이 나라를 지금 살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없잖아요. 바이블을 팽개쳤잖아요. 예수님 아 하나님을 추방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상태에 교수들이 이겨서 이제는 그 유명한 대학들을 다 리서치 대학으로 만든다. 연구 대학으로 만든다. 우리는 학생 인격에는 관심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선택 과목을 만들어서 우리가 가르치고 싶을 때 가르친다. 그래서 미국의 대학이 특별히 100년 전부터 하얀길에시작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폭등과 이 나라의 모든 대학에 이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사상들이 대학을 완전히 사로잡는 이 사건들은 바로 100년 전부터 더 강하게 시작됐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걸 아려고 부모님들이 아려고 목사님들이 아려고 교회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훈련해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내 지금 심장이 터집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미국에도 백인 중에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안간힘을 다하고 있어요. 네. 에반젤리컬 크리스찬 처치도, 보금주의 교회도 점점 하얀 길에 가는 것은 이러한 젊은이들을 교회에서, 대학에서 함께 합쳐서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뭡니까? 이 나라의 대각성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대각성하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노란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는 거기는 마귀의 소굴입니다. 왜냐고요 제가 결론을 내는 것이 대학이 왜 이만큼 중요하냐. 대학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첫째로 대학에서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전공 분야에 따라서 1년간 또는 2년간 더 공부를 계속함으로 거기에서 선생, 교사 자격증을 받고 다 모든 공학 밖에 교사로 가는데, 그들이 누구에게 훈련을 받았습니까? 1960년부터 시작한대 카운터 걸쳐 보면 반문화 운동을 통해서 도시마다 대학마다 엄청나게 타락한 그들의 교수들에 통해서 받은 그들이 그 사상하게요 고등학교에 가서 중학교에 가서 국민학교에 가서 유치원에 가서 배운 그대로 가르침으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하여 전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가 이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선생들의그 유니온이요. 엄청난 미국 공립학교의 타락을 가졌습니다. 이건 토탈 콜럽션입니다 이건 완전한 타락이고 완전한 뱅크럽스입니다. 이 뱅크럽스를 당한 이 고등학교의 출신들이 대학에 오면 바로 그들을 사자같이 기다리는 모든 좌경계통과 극좌계통과 사회주의계통의 교수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년 동안 길릅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그들을 미국의 모든 분야, 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과학, 교육, 기술, 예술 모든 분야에 보내서 그 자리를 계속해서 석권함므로 오늘날 이 모양이 입권이 되어서 미디어를 보세요. 헐리우드를 보세요. 대학을 보세요. 공립학교를 보세요. 직장을 보세요. 모든 분야. 지금 말하자면은 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애플을 보세요. 애플 컴페인를 보세요. 지금 저기에, 어, 이뭐 구글을 보세요. 그리고 아마존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애국심이 없습니다. 전 세계를 석권하자는 겁니다. 뭘로 돈으로? 어마어마한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준비를 보냈습니다. 교회가 그 준비를 보냈습니다. 교회가 바로 학교를 해야 합니다. 오리지널 국립학교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 예일대학에 들어갈 때, 그때는 케네디 칼리지에 들어갈 때, 13살에, 아버지가 목사님들 동네 아이들 11명을 다 훈련해서 다 가르친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은 다 끝나서 이제는 대학에 가라 해서 아들 예일대학에, 전하던 에드워드 아버님이 목사님이 아들을 예일대학에 보낼 때 13살이었다고. 우리가 얼마나니 그런 영재 교육을 고 교회에서 할 수가 있는데 교회는 얼마나 크고 건물은 얼마나 큰데 일주일 내내 그 교회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자녀들을 공리밖에 보내서 완전히 타락시키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내 목에 목숨이 들어도 그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입니다 그들은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아니면 우리 장래가 없지 않습니까? 살아 하는 정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외칩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알라가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번돈 먹고 사는 거 자동차 있고 집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것은 전부 다교회을 위해서 다 부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선교사로 다 보냈어요. 세계를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학교로 해. 그래서 대학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학의 세 번째 가장 큰 세력은 뭐냐? 예전는 대학에 남아서 다른 대학으로 가든지 대학원에 들어갔어 유명한 교수 밑에서 배우면서 그 유명한 교수가 가진 나쁜 사상, 정말 인간으로 볼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세상의 사회주의며 공산주의며 극좌주의며 인간을 완전히 완전히 인간답게 생각하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들 밑에서 배웠어. 그들을 결국에는 누구 만듭니까? 자기를 잃는 교수를 만듭니다. 그러면 자세대에 오는 공의밖에서 또는 사례밖에서 오는 학생들을 그들이 가르칠 때 나라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는 완전히 폐망하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을 저에게 주셨어. 요그 지독한 암을 할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어떻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들을 통해서 세계 사람을 살리는 폭탄, 세계 사람을 잡는 정말 특공대들,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한 군데만 200명 하는 대학이 아니고 세계 전략적 전략적으로 50군데에 세계에 버텨서 1년에 한 곳에서 50명이면 1년이면 50군데에서 2,500명 졸업해서 앞으로 30년 동안 지금까지 대학을 가르친 모든 이 나쁜 사상가들, 의 교수들이 완전히 죽거나 은퇴할 텐데, 과연 그들이 죽고 은퇴한 다음에 30년 후에는 누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인지, 그들의 제자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기르며 우리 정말 대학에서 기리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모시는 이 엄청난 대학들이 전 세계로 퍼져서 그들을 통해서 완전히 저들을 퇴파하며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젊은이들, 학생들을 기를 것인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30년, 40년을 주셨습니다. John, you have 30 to 40 years. 그들의 그 나쁜 사상을 가진 그들의 교수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모든 미디어와 모든 헐리우드가 모든 이 나라의 악한 세력들의 자녀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할 거냐 미국을 차지할 거냐 세계를 차지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길른 유대한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대학을 통해서 길른 그들이 공립학교가 아니고 우리 교회 사립학교를 통해서 길른 그들이 30년 후에 40년 후에 저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정말 카운터 크리스천 컬처를 만들어서 세계를 강타하는 세력을 만들 거냐? 이건 너희들에게 달려있어.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러고 나서 예 1년 동안의 투병 끝에 2004년 말에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 한경 목사님이 저를 오라고 했어. 김정론이 이제는 사명 이제는 아, 아무리 교수님 오셔서 새로운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그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세계 지도를 기르는 40일 동안의 훈련과 그 다음에 10년이 지난 후에 왜냐하면 대학은 너무나도 저도 겁이 나죠. 지금도 생각하면 트램블링이 2 0 1 0년 전국을 한경목사임두 아들과 함께 6개월 반을 우리 스태프, 제퍼슨과 함께, 6개월 반을 200개 도시에서 98개 대학에서 정말 기도해 용사들을 세우며 이 나라를 위해서 6개월 반 동안 3만 5천 마일의 운전을 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는 대학 세울 것으로 공포를 하라. 그래서 그때 공포를 한 다음에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기지를 주시합니다. 하나님이 육해군군 해병대 사관학교 영적인 사관학교를 이 훈련을 지켜서 특공대를 말고 탑건들을 말고 세계를 움직이는 대장군들을 만드는 위대한 영적인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기지를 주시합니다. 바로 이곳이 그 기지입니다. 471에이커의 땅을 주셨습니다. 건물이 28만 스퀘어 프트에 건물을 주셔서 이런 짐이라도 고등학교와 대학을 시작할 수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과 에스터의 고등학교를 세워서 4년 동안 함께 먹고 자면서 그들을 완전히 다니엘이 바벨론에 오기 전에 그 준수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 정말 에스터가 무르도계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는 왕후가 될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 젊은이들을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훈련해서 받아주어서 이제는 이대학에오므로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일리 이스팀 그렇게도 존경하는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영의정을 세우고 국무총리를 세우고 요셉과 같은 인물 사도바울 같은 인물 에스터 같은 인물들을 우리가 훈련시켜서 그들로 통해서 미국과 전 세계를 50군데에서 훈련받는 전 세계 용사들을 훈련해서 세계를 석권하는 그 기지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나님 주세요 이곳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적의 땅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적의 땅. 불가능한 거예요. 그 비싼 것을 살 수가 없었어.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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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laughs> 샀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문을 만나서 여기 땅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고치는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백만 달러 있으면 내놓으세요. 그거 뭐합니까? 전국에 가지고 합니까? 십만 달러 있으면 내놓으세요. 만 불도 있으면 내놓으세요. 우리는 젊은이들을 길러야 하니까 이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세계 의 소망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기르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또 어느 분이 장장 600만 달러를 헌금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헌금입니다. 아, 아무 조건 없이. 장관님, 쓰세요. 이 모든 것을 고치면서 우리가 여기 온지 벌써 4년이 됐습니다. 이 건물을 사고 이 땅을 산지 4년이 됐습니다. 471 에이커면은 UCLA보다도 훨씬 큰 캠퍼스입니다. 여기에서 세계 디아스포라의 우리 젊은이들과 거기에 사는 그 젊은이들을 보내서 여기서 훈련해서 각 나라에 보내어 그나라를 정말 위대한 인물들로 만드는 일을 하게 하고 GLDI가 전 세계에 퍼지게 하고 대학의 전 세계에 퍼지게 하고 청소년 리더십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말 대각성과 부흥의 기도가 매일매일 산불과 같이 타올르며 미국의 각성과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게 하고 정말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할수 있는 우리 마음 메신저 r c 시 최순자 박사님이 이제는 일행을 데리고 이곳에 미션 그로브에 이사 오셔서 엄청난 농사와 모든 선교에 필요한 물자들을 다 공급하면서 훈련하면서 이곳에서 시작하여 이미 그들에게는 다 건물도 되었고 이제는 8월 말이면 다 이사 오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조인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연을 멋있게 보냈어요. 여기에는 그러나. 50 가족을 봤는데 특별한 가족만 봤습니다. 학생들을 함께 아, 멘토링도 하고, 학생들과 함께 농사도 짓고, 또 우리 마음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함께 영역하고, 그다음에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자마에 완론 티로 도울 수 있는 좀 힘이 있으신 은퇴하신 분을 저희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 그거, 그, 그 아, 미션 그룹은... 아, 아주 멋있게 찾아본 곳입니다. 거기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400명, 400가정, 500가정이 들어올 수 있는 실버타운도 만들겠습니다만 이제는 여기에 있는 미션 그로브에 정말 미션에 헌신하고 자마에 헌신하고 그리고 함께 노력하면서 함께 밤낮으로 기도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잠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마을을 이렇게 해서 금년 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 이러한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서 함께 농사 지키죠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수박이 4 0파운드예요 <laughs> This is amazing. 그리고 얼마나 참이가잘 되고 하여튼 뭐, 하튼 배추, 무할 뭐 것도 없이. This is a great place. 고추가 얼마나 빨갛게 잘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내시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여기에는 대학이 있고, 그래서 젊은이들과 함께 젊어지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에게서 멘토를 받고, 또 세계 선교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모였어.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으면서, 세계를 강타하는 바로 이곳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한민족 역사상에, 이렇게 큰 대지와 이렇게 큰 사명을 한꺼번에 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여기 와서 하늘나라에 미리 맛보고 그 성도를 함께 살다가 멋있게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좋은 몬토로에 정말 55대에서 지금도 70도 미만에 있는 크고 여기는 얼마나 더울 때가 있습니다 여름에 그러나 차라리 더위를 견디고 사랑하는 젊은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려 그들을 훈련해서 나는 대패하지만는 나는 가지만는 그들이 이 나라와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써서 사용될 것을 소망하면서 제 인생을 여기에서 제 사랑하는 아내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반만 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애세의 침범을 받으며 고생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통해서 그 많은 전사자가 나오고, 그 많은 도움을 받고, 그 많은 일을 해서 우리가 미국을 하나님 다른 모든 사람 중 중에서 미국에 오시게 하셨는데, 오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이 나라를 정말 기도가 없는 이 나라,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있지만 기도가 없는 이 나라, 기도 빠지면 다 빠집니다. 우리가 정말 세 명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민혁 미국을 다시 한번 세우고 우리 때문에 미국이 살고 세계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모든 준비된 사람들을 전 세계에 보내므로 우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미국에서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국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4,500개의 교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미국의 공립학교들을 타파하는 그래서 교회에, 교회에서 학교를 하는 혁명을 일으키고 대학의 혁명을 일으켜서 하바듬이 어떤 대학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출신들은 거의 다 박사학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졸업시키으로 실력적인 면이냐 인격적인 면이나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 있었으나 그럴 뿐만 아니라 아, 아, 그 다음에 성경 말씀 그리고 인격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다니엘과 에스도와 요셉과 사도바울과가 이런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가 길러내서 승승장구 전진하는 그 환상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한번 사는 인생입니다 One life to live 저는 간경화로 한번더 삶을 주셨고 이 암홀 통해서 한번더 삶을 주셨고 저는 세 번째 사는 삶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물어보실 때, 우리가 이제는 전쟁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들어갔으니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재단을 싸우며 대각성 중고기도 대일을 코로나 바이러스 때 가지는 못하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며 이렇게 시작했으니 오늘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은 많이 갔지만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완전히 다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 정말 아름답게 정말 순, 아, 순결하게. 그리고 정말로, 어, 아, 뭡니까? 아, 아름다운, 멋있는 신부로, 깨끗한 신부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여생을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희들과 함께 조인해서 이 나라를 심장에 흔고 피하지 말고 고통을 이기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 나라가 전 세계를 완전히 그리스님으로 변화시키는 나라가 될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가슴에 손을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자 우리를 미국에 보내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대학과 고등학교 4년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여기서 배우는 고등학교 프렙스쿨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대학을 하게 하여 주셔서 4년 동안 먹고 자며 함께 훈련받았어. 세계를 석권하는 탑건들을 만드는 이 대학을 꿈을 주시고 그러함으로전 세계 정말 어 그레이트 커미션. 주님이 마지막에 부탁하신 이것을 강력한 세력으로 그리고 전 세계 코리안 디아스포라 181 개국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과 우리 코리안의 디아스포라를 초청케 해서 그들을 훈련시켜 그 나를 라다 변화시키고 그 나라의 복음이 그 나라의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위대한 사명을 주셨 는지 알수 없겠사오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방에서 온코리안아 메리카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사오니. 하나님 만드신 이땅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인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권을 오로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나라를 책임을 지고 기도하며 전진하는 거룩한 성도들 교회들 정말 이번 기회에 교회가 대각성과 부을함으로 학교를 시작했어요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정말 영의 교육을 시작해서 이 나라의 모든 일을 석권하는 그리고 세계를 점령하는 쓰나미 같은 세력 쓰나미 같은 세력 쓰나미 같은 세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생명 다해서 수행하고 계시고 특별히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김청근 교수님의 와인 아우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김 교수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 매일 아침 영상으로 저희들이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시행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교회가 참여를 했고, 또 많은 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는 연락들이 오고 있는데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결과로 정말 많은 교회가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활성화되고 역동적이 되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미국의 부흥을 통한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별히 이번 기간에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해주신 하나님께서 귀해쓰시는 여덟 분의 강사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한경목사님, 이성철 목사님, 호성기 목사님, 배성우 목사님, 강일진 목사님, 강민수 목사님, 그리고 자마 설립자신 김충국 교수님 저도 한강이 했었는데 여덟 분의 강사님들 정말 감사를 전하고 축복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받은 은혜를 전화로 알려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여러분이 좀 기록해서 교회별로 개인별로 우리 자마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예, 저희들이 결과도 보고 그다음 에 이것들을 함께 예,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메일로 예, 소감 간증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마의 우리 차세대 정말 미국의 미국을 위한 핵심 전략가를 키우는 중요한 대학 리립을 위해서 나도 좀 동참하고 싶다 예, 이런 분들 그리고 자마 사역을 위해서 예, 작은 돈이지만은 시드머니로 헌금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헌금 안내를 영상을 해드리니까 이제 뭐 체크로나 또 온라인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저희들이 무척 격려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이 대학 설립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에 <laughs> 예, 그 전달된 12개의 예, 영상 메시지는 유튜브에 그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여하지 못한 교회들 또 참여하지 못한 동료들 을 여러분이 소개하셔서 계속해서 보시고 예, 교회 안에 정말 목사님을 위한 강력한 중고팀들 예배를 위한 중보팀들 선조를 위한 중보팀들 차세대 미국과 고국을 위한 중보팀들 뭐 성교사님 환우 세교우들 이런 다양한 중보기도 팀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예,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꼭 넣고 싶은 두 개의 강의를 시간 때문에 못 넣었는데 하나는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중보기도가 가장 베이식 강의인데 저희들이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하면 은 제가 첫 시간에 이 강의를 하는데 이번에 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들었고 그래서 그래서 필요한 분들 유튜브에서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강사 가운데 강민수 목사님 차세대 사역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했던 분인데 이분이 많은 노캐다 모임이랄지 여러 모임에서 그 성공적인 차세대 사역, 특별히 EM 사역을 이해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강의를 항상 하고 계셔서 이 강의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 영상이 띄워 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이주 동안 정말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 그리고 참가하신 교회와 목사님들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 새벽 개각성 집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